안녕하세요. 부양란 오키드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다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또 아름다운 꽃, 새로운 꽃대 시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에 촬영했던 거 하고 또 지금은 또 새로운 맛이에요. 새로운 맛이고 새로운 꽃으로 지금 다 또 바뀌어져 가고 지금 전시회를 앞두고 한참 열심히 촬영하고 있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하나하나 꽃들 소개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이 저번에도 이거 이제 소개를 하셨지만은 라비아타 누브라예요. 멋있죠? 안에 저 안에 꽃들이 탁 한번 봐보세요. 안에 보이시죠? 진짜 정말 이게 요즘 이런데 판매하는 그는 누브라하고 그는 질적으로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저쪽에 좀 보면은 여기 끝에 약간 안 있습니까? 불나메하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디 꽃 배탈이고 다 지금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옆에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유이예요. 유이 보이시죠? 정렬의 색입니다. 제가 잠깐 들어가 보여드릴까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게는 유이는 정말 꽃 신화만 나오면은 무조건 꽃들이 다 들어가 나오는 꽃이에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들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정말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이미 이제 꽃에 대해서 한 단계 앞서 가가지고 정말 잘 만드는 꽃이에요. 정말 예쁩니다. 꽃 수명 길고 꽃 조그만한 풀에서 꽃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보이시죠? 이 아침 농원에서 만드는 그 카탈리아 가마디예요. 가마디고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일본에서 너무 꽃이 좋아가지고 새노란 카탈리아. 요거는 이름이 없습니다. 요거는 일본 분한테서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도 코로나가 극성인데, 코로나가 극성인데, 앞으로 한 2주 넘게 남았는데, 있으면 부양 전시회가 2주 넘게 남았는데, 그때까지 상황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되도록이면은, 1년에 한 번 오는 건데, 한 번 전시를 하는 건데, 전시회 연기는 하지는 못하는 거고, 취소라든가, 안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1년에 한 번 이런 거 꽃을 보는 건데, 정말 예쁘죠? 이 엘도라도에 화분 조금 오래 기르다 보니까, 한 화분에서 한 10송이 정도 피었습니다. 10송이 정도 피해가지고, 앞에, 뒤쪽에 지는 데는 잘라내고, 다 같은 엘도라도라도, 한번 쳐다봐 보세요. 꽃 크기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잎에 색 진하고, 그죠? 꽃이 진짜 큰, 정말 큽니다. 이게 꽃은 내가 봤을 때 한 20cm 지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cm 지는 게 되고. 이거라고, 요게, 맥시마 셀룰이에요. 맥시마 셀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교배종인데,
교배종인데 아니십니까? 진짜 아니십니까? 꽃 많이 달았습니다. 요 화분에 아니십니까? 요 화분에서 올려가지고 꽃들 올려가지고 꽃이 무려 아니십니까? 다섯 개, 15개, 20개, 25개, 30개. 꽃이 한 30송이 붙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는 화분 속인데도 30송이 붙어가지고 지금 꽃들 아니십니까? 막 한참 예, 그 매직은 오는데, 매직은 오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꽃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붙어가지고 전시회 오시면은 딱 맞아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작년에도 이래 피었는데 LRC 이래 가지고 닌코네오 카틀리아 섹시스 드림 미라클임이라는 그런 꽃인데 교배종이에요. 교배종인데 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과연 크고 아니었으면 진짜 반듯하고 향 좋고 나무랄도 있고 단지 키가 꽃대 카틀리아 키 크기가 한 60cm 정도 됩니다. 60cm 정도 되기 때문에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꽃이 정말 예쁘게 핍니다. 크고 그리하고 이제는 기대하셔도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드리아냐 나나 저번에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드리아냐 나나 아니십니까? 정말 예쁘죠? 완전히 꽃잎 속으로 제가 보고 있으면 빠져드는 것 같아요. 빠져드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쁜 꽃, 예쁜 꽃들 이렇게 감상하는 그 자체가 눈이 황홀할 지경이에요. 드리아냐 멋있죠?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 밟아도, 꽃만 자꾸 보여드렸는데, 밟아도 한번 봐보세요. 뿌리를 이렇게, 밑둥지가 이렇게 아니십니까? 건강하고. 우리 분에, 부양에, 분 크다고 꽃잘 피는 거 아니에요. 딱 적당한 사이즈의 부양에 아니십니까? 개발한 이 워크라이나 분에서 이렇게 또, 이리 큰 대형들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분이 작아야 예쁜 꽃 핍니다. 분이 작아야 예쁜 꽃 피고, 부작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부작은 실패작이에요. 부작은 그 어떤 습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작이 해가지고 이런 예쁜 꽃 보실 수 없습니다. 기껏 커봐야 아니겠습니까? 조그만한 이 쪼글밤탱이 되는 그 조그만한 마지 못하게 피는 그런 꽃이 피는 거고 되도록이면은 부작은 하지 마세요. 부작은 안 해야. 매일같이 뭐 이틀 3일에 물을 어떻게 줄수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10일에 한 번씩 물을 줘가지고 그렇게 이래가지고 꽃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예쁜 꽃 나오는데 부작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는 안 맞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 드리아냐 아니십니까? 그죠? 이걸 이름을 가르쳐 드려야 되나? 요걸 드리아나 있습니까? 오드리 헵번이라는 우리 부양에 서 있었던 부양에 회원 중에서 부양이 아니십니까? 부양에 회원 중에서 해가지고 부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쁘죠? 오드리 헵번 알베센스로 이렇게 멋지게 피었습니다. 요 꽃은 드리아냐 중에서 카틀리아 중에서 5대 명화 속에서 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부양에서는 있다는 거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식물이 오래 왔기 때문에 그렇게 썩 화형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고 우리 이게 보이시죠? 살몬 핑크. 나 LC 교배종인데 정말 색깔 예쁩니다. 이는 카틀리아는 아마 국내에서는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라고 여기에도 한참
꽃들을 달아놓습니다. 이 정도 벌보가 돼야 꽃들이 이 정도씩 크게 나오는 거.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한 10일 정도 꽃봉오리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발브 수가 한 40개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길러 가지고 해야 꽃은 제대로 확장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안에도 여기저기서 꽃들 지금 이제 꽃눈을 튀으려고 순간한 거예요. 요거는 시로진의 멀티프로라. 아, 여기 또 하나 이래가지고, 꽃이, 예쁜 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나비를 놓친 게가 있으면 이름을 못 찾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발브, 빵빵하게. 예, 지금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꽃눈. 여기 꽃는 이제 지금부터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아마 2월달 전시회에 제주 사천 매장 부양해서 아마 꽃들 피지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싱싱 엑셀인데 요렇게 꽃들이 이렇게 그 매장에 오는데 지금 요 안에서 꽃대가 한 20개 정도 붙었습니다. 전시회에 오면은 완전히 꽃사슴이 되어가 있을 겁니다. 정말 그때 이거는 또 이 아이는 향이 일반 이제 조금 독특하게 아리사한 그런 향이 나는데 길라니 향 비슷하게 길라니 그 넬리아 길라니 향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싱싱엑셀 이래 가지고 대만에서 교배가 돼 가지고 들어온 걸 알고 있습니다. 요는 아침 농원 요리해 가지고 아침 농원에서 만들어진 거고, 예쁘시죠? 이쪽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반듯하게 피어나죠? 제가 밤새 다리미 다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반듯하게 아니습니까? 피어져가지고. 하나같이 요거 쳐다보면은 요 아이가 바론하고 네이디 오사카하고 실생 그 중에서 실생인데 원래 물방울을 기대했던 아이들인데 물방울은 없이 꽝 됐습니다. 아 여기에 딕바야나입니다. 보이시죠? 딕바이는 올해 이모작이고, 요 아이들을 우리나라에 틱바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딕바이나를 진짜 정말 이게 꽃이 피우기가 힘든 꽃이에요. 힘든 꽃인데, 부양에 계신 분들, 부양에 속해가 있는 분들은 이 딕바이나 꽃을 잘 피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티포. 꽃 보이시나요? 환상적입니다. 이게 하나분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문에서 뭐 이래 여기 두 개 세 개씩 있으면 짬뽕을 해가지고 짬밥 시켜 집합 시켜 가지고 그렇게 부양해 놓고 그 찍지는 안 합니다. 하나문에서 다 피운 거예요. 멋있죠. 예, 저번에 커드리칼라 있습니까 보이던 거고 이거는 커드리칼라는 아니고 우리가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사기당한 거예요. 요런 걸 보시면은 직구했던 그 꽃들은 요거는 그래도 대면을 해가지고 상인대 상인을 해가지고 사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비대면을 해가지고 직구를 하면 어떤 꽃이 올까요? 거기도 다 사람 사는데 정말 아니었습니까? 이러면은 안 되는데 저희들도 사기당했습니다. 여기 잠깐 보이시면 여기에 이제 뭐 트리안의 세미알바입니다. 트리안의 세미알바고 야, 꽃 많이 붙었습니다. 이것도 엄청 붙었죠.
그리고 여기도 쳐다보면은 지금 꽃 보이시죠? 이게 꽃봉오리 여기도 전시를 앞두고 꽃 붙고 있고 여기 잠깐 봐보세요. 도깨나무 지금 오늘 지금 꽃이 피는 중이에요. 피는 중이고 요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도깨나무를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실생이에요. 도깨나무는 오리지널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가지고 있다는 건 다섯 사람 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 실생 도깨나무예요. 그런데 오지고 뭐 이래 가지고 어떤 상 받았다는 그런 개념은 안 하시는 게 그 다 쏟고 어떤 판매자들이 이게 아마 그렇게 해서를 그 값을 조금 높게 받으려고 실생 상 받았던 개체라고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할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 저희 집에는 상 받은 개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는데 다른 제2의 3의 다 피해자가 또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저희들은 밝히지는 않는데 도깨나무인데 이건 실생입니다. 실생이고 국내 참고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도깨나무는 오리지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다섯 명이 안 될 거예요. 안 되고 다 실생입니다. 아, 요것도 티포 지금 꽃이 피는 계제예요. 피고 있는 막 피고 있고 아마 전시회 또 오시는 것도 뭐 아마 이래 빵꾸빵꾸 해가지고 한미모 다 자랑을 할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요것도 그러고 지금 하루에 매일같이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분주를 꽃이 좀 핀 것들은 우리가 저희들이 감상하고 우리가 전시에 못 미칠 것들은 다 이래가지고 분주를 해가지고 잘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에 보이시죠? 큰 대주에서 이제 오는 건데 요것도 전시회 때 오면 딱 맞춰주겠죠? 이거 보이시죠? 그러고 우리 잠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맥시마 아주 진한 색이에요. 여기는 고산종인데 키가 작아가지고 키가 요거는 한 40cm 그랬는데 꽃달림 좋고 있으면 엄청나게 크게 꽃이 피는 것들이에요. 꽃이 많이 달리고 꽃이 색깔이 아주 진한 품종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이래가 끊진 거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카틀리아 브리메리아나라고 이게 여기에 이 베너사 실핏줄이 촤악 멋있게 들었다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런 걸 하나하나 세심하게 옷들 구분을 하고 선별을 하는 거예요. 저 안에도 크게 지금 꽃 매제가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그 이런 아이들도 나중에 털이 안에 그래 해가지고 하고 요 젠마니죠? 젠마니시 셀룰레아입니다. 이것도 잎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죠. 요것도 부양에서 선별한 건데 참 진짜 아니었으면 꽃 내봅니다. 여기도 꽃만 나오고 있고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 녹음해지가 있습니다. 요거 사토시 물방울인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물방울은 다 형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단지 요 부분에 배달이 하나 오면서 기형이 살짝 일어나 가지고 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이거는 저희들은 물방울을 알고 있습니까? 사왔기 때문에 내년에 또 저 좋은 꽃들을 기대를 하기라고 보고 꽃은 물방울이 맞습니다. 물방울이 맞고 내년에 더 좋은 꽃들을 기대를 해야겠죠. 이 노빌리오 아말리아입니다. 아말리아 정말 이래가 한 덩치 하는 아이들이에요. 멋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니겠습니까? 뭐 내년에는 꽃 아니겠습니까? 한 10송이 이상 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먼저 앞서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매맨나예요. 잘 보이시죠? 쭉 안에 내가 지금 손이 조금 팔이 작아서 멀리 못 내밀었습니다. 베를라가 선명하게 들어가 향이 무지 좋습니다. 무지 좋고 이
아이들 대주가 되다 보니까 꽃이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저 위에도 지금 피는 중이고 아마 전시회 때 되면 완전히 100% 만개가 될 것 같아요. 예, 저번에도 소개시켰던 반던데 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직도 꽃이 향을 풍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도 꽃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고, 어떤 특징 없는 꽃들은 아니고, 다, 이 꽃들이 다, 특징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한번 봐보세요. 그죠? 예쁘죠? 요 아이들도 밑에 보면은 꽃방울이 매대 나오고 있습니다. 세미알바예요. 그것도 브라시벌로 하고 교배 중인데 꽃이 대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꽃이 굉장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한번 땡겨가고 있습니다. 멋있죠. 하고 또 여기도 꽃들이 무수하게 많이 피고 이 아이들은 지금 세미알바 지금 피고 있는 중이에요. 피고 있고 요 저번에도 소개시킨 워커드 하나 보이시죠? 세미알바고. 여기 또 하나 더 잠깐 소개를 해 가겠습니다. 드리안의 상기네토로. 상기네토로인데, 요 아이들도 지금 올해 두 번째를 피웠던 꽃인데, 이래서 정말 이제 명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진짜 꽃 아니십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요것도 오늘 개화 2일차인데 한 3, 4일 되면 뜨면은 아주 멋있고 우람한 꽃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티프가 조금 많이 피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티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티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화형은 참 좋은 나이에요. 티프인데 화형이 반듯하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제가 조금 말주변이라든가 이런 조금 그거는 미숙하더라도 꽃 많이 보이시죠? 엄청나게 꽃 달았습니다. 지금 말주변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소 이해를 양을 하시고 뭐든가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이 노랑이 꽃이고 이 비니칼라입니다. 색상 좋죠? 진짜 정말 향도 옆에 서니까 굉장히 예쁜 향이 납니다. 이 아이도 지금 피는 게 됐는데 이 아이는 브라질에서 올라와가지고 첫 꽃이 피는 중입니다. 브라질에서 와가지고 첫 꽃이 피는데 이 꽃도 상당히 지금 매력적입니다. 페탈 자체가 굉장히 둥글게 나오는 게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폴리아오 물방울입니다. 지금 피려고 이제 서서히 이제 개화 준비를 하려고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태를 봐서 한 4, 5일 후에 되면은 만개가 될 것 같네요. 만개가 될 것 같고, 아마 기대됩니다. 올해는 양쪽에서 꽃이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오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폰팁이에요. 폰팁인데 올해 한번 꽃도 피고 또 이제 두 번째 저쪽 뒤쪽 발부에서 꽃이 나오고 있어요. 두쪽 발로 해가지고 꽃이 나오고 있고 맥시마 셀룰리아입니다. 뒤에 주는데도 이 다 명화예요. 꽃도 멋있죠, 그죠? 이게 아마 전시에 지금 살짝 열렸는데 전시 되면은 딱 맞춰지겠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여기 쳐다 보면 휴대폰으로 보면은 조금 답답할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영상이나 TV나 이런데 영상으로 띄워가 보는 것 때문에 정말 꽃이 화려하고 예쁠 겁니다. 이래 꽃들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이리 피우는 것보다 쭉 가면서 다큐멘터리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보시는 분도 굉장히 이래 가지고 화려하고 예쁜 꽃들을 감상하시게 될 겁니다. 감을 하고 하나같이 부양에는 저희들은 뭐 꾸미 가지고 뭐 다시 안 있습니까? 이래 뭐 재탕하고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날그날 그날 피는 거 모아가지고 전시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래 다 찍을 수 없어가지고 좀 많이 게을러지겠습니다. 게을러지면서 이래가지고 꽃들 찍었는데 어찌 잘 봐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바람입니다. 안셉스 골리나도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씨가 맺어져 가지고 있고 지금 한개한개 지금 다 전시에도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맺어가 있고 꽃 예쁘죠? 이것도 참 진짜 바글바글해 가지고 꽃이 예쁘게 피고 향이 조금 있었더라면은 진짜 정말 이 예쁜 꽃인데 그죠? 정말 예쁩니다. 호주도 이 브라시발라 교배종인데 저 애들도 모닝 글로리하고 교배가 된것 같아요. 굉장히 꽃 화려하고 예쁩니다. 요 아이들 여기에 있는 요도 전에 새송이 새 발브를 시작해 가지고 한 5년 길러니까 올해 꽃에 하나 둘셋네개 다섯 개 나오네. 다섯 개 나오는데 꽃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진짜 볼만합니다. 여기들은 알라오리 하고 있는 이거는 이 아이들도 꽃이 아마 전시에서 오시면은 다 보실 수 있는 꽃들이고 제일 많이 티포예요. 티포고 요 의뢰 가는 것도 보면 브라시볼라 요것도 교배종 브라시볼라 이래 가지고 교배종인데 오래 기르면은 무조건 다 이렇게 참 화려한 꽃들 피우고 가고 그러는데 정말 예쁜 꽃 되겠죠. 그러고 여기도 매맨나 요거는 꽃이 조금 작네요. 작고 이렇게 꽃이 피어 피는데 요는 아이들도 넬리아들도 지금 꽃들을 요거 말고도 몇 개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면은 꽃 지금 피는 중이고 여기도 맺었고 요 안에도 피는 중이고 피는 중이고 여기에 다이아나 보이시죠? 요것도 요 아이들도 이게 희나 나오는 거다 꽃대가 다 물었습니다. 다 물어가지고 아마 꽃이 제대로 오래 피는 것 같으면 한 10개 이상 붙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싶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카탈리아 트리 안에 티포 핀실라 펜실라다, 수아메나라고, 요 끝에 여기에 약간 플라메, 이렇게 실핏줄이 들어가는 이런 거는 이제 이래가지고 약간 연하게 되는 거라 펜실라라고 합니다. 요즘 일본에서 요런 아이들이 뜨기 시작하는 종인들이야. 예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항상 뭐든지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뜨기 시작하는 품종이에요. 이쪽으로 또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노드리게지아 데코라입니다. 데코라 하늘하늘한 진짜 정말 꽃 예쁜 꽃들이 요게 지금 피는 중이고 밀레리입니다.
정말 예쁜 꽃들이고 또 다시 저희들도 계속 해가면서 아마 요거 끝그 전시회 끝나고 나면 2월 달에도 사천 매장에서 아마 요게 노빌리오하고 못다 그동안 못 다핀던 그 우크라이나들을 해가지고 총결산하는 식으로 연애 한해 시작하는 집에서 꽃들 어딥니까? 전시회를 할 거예요. 진짜 전시회 오시면 요런 아이들은 아마 요런 아이들은 다 기대될 거예요. 지금 많이 피는 요는 여기에 지금 나오는 아이들은 다 이래 가지고 다 밝은 꽃들이야. 밝은 꽃들이라 가지고 다 조금 한미모를 다 하는 꽃이죠. 자, 더 멋있죠. 그죠? 아, 꼭 큽니다. 정말 꼭 크고 이렇게 정형을 반듯하게 어디 하나 지금 손색 갈 데가 없다입니까? 뭐 어떤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작인데 부작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부작도 여기에 요 부분에 물주머니를 달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달아주가지고 이게 어느 물을 줬을 때 어느 정도 자기 공간을 해가지고 이 부작에 대한 이 숫대도 손이 안 들어갈 만큼 아니습니까? 꽁꽁 묶었습니다. 꽁꽁 묶었기 때문에 이게서는 물이 고임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여기에도 뿌리 한번 봐보세요. 뿌리의 미학이라고 이거는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이래가지고 뿌리는 막 이게 속에 혹시 물이 나무에 살아있는 나무에서 붙어가기 때문에 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들이요. 이 찾아가지고 안에 꽁꽁 자기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청하시는 분 보시면은 이래 보면은 보통 보면은 다 부작위 뿌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물에서 탈출해가 살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뿌리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뿌리 끝도 작아지고 나중에 조금 1, 2cm 자라거나 한 10cm 정도 그냥 쭉 타고 가다가 뿌리가 그냥 그대로 말라버릴 거예요. 그죠? 그거는 공중에서 물이 이제 공중에서 붙어가지고 증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뿌리가 마르는 건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정말 꼭 크고 반듯하고 이래서 명품 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꼭 크기는 약한 12cm 정도 됩니다. 12cm 정도 되고 아직도 지금 올해 오늘 계약 4일째입니다. 계약 4일째라가 아직도 한 3, 4일은 2, 3일은 더 크겠죠.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물을 많이 주가지고 이렇게 꽃을 키운 건 아닙니다. 요건 적당한 물을 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에서 적당하게 그래야 되는데 밸브 한번 봐보세요. 이게 뒤에는 밸브가 쪼그리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래가 에너지를 요 꽃대를 싹다 모든 거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진 쪽으로 다 이동을 시켜 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꽃들 피고 이리 예쁘게 만드는데 요쪽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몬테아 줄입니다. 몬테아 줄인데 여기다 한번 봐보세요. 오래된 품종인데 밟아 한번 안에 밟아 한번 봐보세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돼야 건강한 꽃들을 쭉 이래가지고 감상해가 꽃들을 수만큼 바글바글 해가지고 이렇게 꽃들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은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안에서는 또 조금 더 있으면 꽃이 나올 거예요. 쭉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꽃들 한번 다 보여드려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부양에서 부작하는 안에서 그 산에서 고목 공원과 가운데 공간이 뻥뜬거 이런 걸 이제 주스다가 부작을 한 건데 정말 예쁘게 폈죠. 이게 다시 한번 들어가면은. 몬테아 줄이에요. 꽃도 정확하게 예쁘게 반듯하게 피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피는 중이라 가지고 한 5일 후에 다시 한번 더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요쪽으로 뿌리의 미학을 다시 한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뿌리는 부양에서는 드는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재가 좋아서 그렇지 않느냐. 물론 소재가 좋아서 그렇겠죠. 소재가 좋아서 그런데, 그래서 부양에서는 굴피를 판매를 할 때도 보통 길이 30cm를 맞춰가지고, 30에 20, 15cm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뿌리가 충분히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는데, 자르게 쌓아, 작게 해가지고 판매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작으면은 자기들이 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자기들은 이 뿌리나 이런 꽃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야, 뿌리 한번 봐보세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발브가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보셨죠? 정말 이렇게 화려하고, 뿌리마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이제는 깨달으실 때도 된 거예요. 정말 예쁘고, 또 다른 하나를 또 이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은 정말 여기도 꽃이 나오네. 요거는 아마 1월달에 꽃이 될 거예요. 요거는 기우예요. 기우하고 마늘의 피꽃인데, 여기 앞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꽃 보이시나요? 지금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좀 영상이 잘 안 잡히는데, 꽃이 좀 아주 기소성이 있는 꽃인데, 희귀 꽃인데, 예쁘게 피어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뿌리 잘 붙었죠. 여기 항상 이렇게 부작을 하실 때, 여기에 단단하게 돌처럼 동여매가 수태를 꼭 물을 짜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살짝 우리 워드커넬을 얹어놔가지고 물을 이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넬리아교 배정들이 꽃들이 많이 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잠깐, 여기에는 저희들은 부양에 워크리아나, 수많은 워크리아나 지금도 꽃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순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래가지고 꽃봉오리 해가지고 이름만 알고 그냥 사람 오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가시는데, 여기에 엔시클리아입니다. 엔시클리아 뿌리 보시죠. 뿌리 들은 거 하나도 안 보이시죠? 거의 지금 보면은 엔시클리아들이 다 뿌리가 활착이 다 돼가지고, 뿌리가 활착이 돼가지고 지금 꽃들을 여기저기서 했습니까? 막 쑥쑥쑥쑥 나옵니다, 꽃이. 보이시죠? 이게 진정한 오리지널 부작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셔도 보시는 분은 정말 이래 이는 볼거리가 있구나. 이게 오늘 부작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진짜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 누구나도 다 따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베란다에 이것저것 잡동사니 하지 말고 한 개 있는 나무 하나 산에 이래 가지고 주인 개인한테 허락을 받아가 구매를 하시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기르면은 정말 예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기서 붙여가지고 물을 절약해가면서, 물을 절약해가면서 그렇게 꽃을 기를 수 있는 품종들이야.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정말 뿌리 멋있죠. 여기 꽃들이 요 아래도, 요는 볼브 필름입니다. 요 아래도 조그마한 이런 가지에서도 이렇게 꽃들이 다 수수수 다 올린 거, 이는 알바야. 여기 이제 전시회 때 오시면은 아마 필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니까 늘 저야 고맙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부양이 되고 보답하는 부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풍이 올렸습니다.